들어오시죠. 이분이 가라앉은 배에 대해 드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잘 됐군요.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요즘처럼 도덕성이 강조된 시기에는 공갈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죠. 그래서 털고 갈 게 있으면 털고 가야죠. 앉으시죠. 말씀해 보시죠. 예, 저는 난 떳떳하고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말해보시오. 말씀하시죠. 예, 나는 당시 용포리 구장을 보던 굿자, 창자, 봉자 되는 분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 침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작은 고기잡이 배로 조업중의 부부가 사망한 어선일 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포리는 조그만 섬으로 밀수품을 운반할 만큼 그런 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이외에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요? 당신 위증하면 제가 커질 수 있어. 예,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옵시다. 아니, 그 말 하려고 서울까지 왔다는 거야? 혹시 누구의 사주를 받고? 아니요. 면전에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상남 의원님은 우리 용포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마우신 분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게 안 돼 보여서 제가 제 발로 올라왔습니다. 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 이만. 저기 저 서평이 바빠서요. 아니 이봐요. 보셨습니까? 이상남 의원은 아무런 의혹이 없습니다. 더 이상 헛소문 가지고 기사 쓰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역색선전은 서로 간에 이제는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정책 대결로 맞서고 싶다는 게 우리 이상남 의원의 뜻입니다.